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실리아파트 파리에 특별한 하루 행사장에 왔습니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행사를 많이 준비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블러드 메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됐는데 잡히질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올라갈 때쯤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쪽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블러드 메리를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따가 또 블러드 메리도 얻어보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하리의 특별한 하루, 예, 행사는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오, 이거 싱가포르 제작자분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어린이날 기념으로 특별히 만든 이번 극장판 영화, 거기에서 이제 블러드 메리 새로운 귀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개무서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이거 촬영할 당시에 이미 공개된 것 같기도 한데 블러드 메리를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이거 직접 막 만화까지 보고 잡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뭐 설레네요. 그렇다면 블러드 메리 오늘 잡기에 앞서 이 신비아파트 행사장, 진짜 말 그대로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과연 어떤 귀신들을 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비아파트 행사장에서 잡는 귀신, 과연 첫 번째 귀신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렛츠고! 누가요? 헬로! 벨라야. 자, 일단은 벨라. 여기서 벨라 X까지 뜬다? 그러면 확실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헬로, 와! 벨라 X 다 뜨나요?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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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니, 여기 홈그라운드인데 나오는 거 맞나요? 블러드메리를 좀 더 깔끔하게 잡기 위한 그런 흐름을 조금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렛츠 고! 두 번째 만에 박주민이 나와? 뭐야? 야, 여기 확실히 홈그라운드답습니다. 더 괜찮네. 자, 일단은 박주민도 또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허이 박주민. 그래서 박주민 X까지 뜨면은 레전드 갑 잡히죠? 뭐야? 박주민 X가 뜨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 느낌, 옛날 느낌이 아닌데? 너무 잘 나오는데? 어떤 뜻이? 자, 다음은 누구신가 해요. 아, 신메파드 홈그라운드에서 조차도 출석은 거르지 않습니다. 현장 학습 각 잡혔어요. 아니, 그래도 두 번째 만에 박주민 X 잡힐 정도면은 여기 기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아니, 잠깐만, 여기 또갱이 좀 나와라. 우리 댕댕이 산책 나왔네요, 여러분. 아, 댕댕아, 형 보고 싶었어? 일로 와, 댕댕이. 자, 여기서 누구가 잡힐까요? 와, 아니, 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업데이트들이 되면서 출석 리스트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도둑신이, 시누스, 존명이, 이 세 마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안 보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또 약간 반갑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잡지는 않습니다. 너는 그냥 블러드 메리를 위한 재물일 뿐. 자, 다음은 누가 잡힐까 또? 야, 여기 레전드 맞네. 신비아파트 홈그라운드 다 와요. 아니, 쉬네비로스가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와, 아니, 이거 어린이날이라고 확률 버프 시켜놨나요, 혹시? 대반데?
저번 시간에 진이 내밀어서 잡으자 이래도 꽤 걸렸거든요. 요번에는 거의 뭐 5분도 안 돼서 SS급 박주민 X에 이어서 G 네비로스까지 깔끔하게 포획합니다. 일로 와. 폭풍의 장학생 두 번째 게스트.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전학생이죠. 블러드메리. 요즘은 아 누구신가요? 오케이 우사첩. 여기서 우사첩 X까지 떠줘야지 또 버프 제대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사첩 X각 잡혔다. 나 아 아와 아라 Nope. 여기서 G슬램덤까지 나오나? 누구야? 언제지? 시작됐어. 시작됐다. 시작됐어. 그래 종료기가 나왔는데 떠들어서 너가 나 안 나올 리가 없죠. 말이 안 되는데요? 뭐야 이거? 도망까지 나온다고? 와 지금 뭐 역대급으로 제일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몇 턴 안 돌았는데 S급이랑 SS급이랑 그냥 막 퍼줘! 막 퍼줘! 자 과연 여기서 SS급까지 뜨나? 아 역시 홈그라운드 버프 받아서 터가 굉장히 좋은 거는 증명됐어요. 아빠 똥파리가 나왔는데 그가 빠질 순 없죠.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아 불나방. 자 다음은 와 말이 안 된다. 그럼 골고루 다 나온다고 해라 이러다가 오늘은 S급이 거의 뭐 B, A급도 아니야 B급 나오는 거면 등장을 하네. 아 이거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출석부 리스트 정리 쫙쫙 해야 될 것 같아. S급 출석부를 따로 만들어야 될 이제 수준에 와 있어요. 너무 자주 나와. 자 그렇다면은 블러드메리 한번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 QR코드 바로 입력하면 나오거든요. 광고 뭐야? 블러드맨 바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와 생긴 게 넘사벽인데 이거. 자 일단은 뭐 몇 급이었죠 이거? 자 이 인터랙티브 무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예 이 만화가 또 언제 나오고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블러드메리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로 와. 오케이 그렇지. 근데 이게 확실히 피규어 버전은 진짜 이뻐. 이게 제가 봤을 때 블러드메리가 그 귀신 버전이랑 그 피규어 버전이랑 가장 갭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블러드메리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한정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이벤트 자체가 22일까지 한다는 것 같은데 한정판이면 뭐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자 하리의 특별한 룩 블러드메리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히 잠드는 환상을 만든다. 원래 있는 귀신 이름 같은 게 블러디 메리라고 해가지고 거울 갖고 관련된 그런 귀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잠드는 환상 만들기 그리고 따끔따끔 가시 넝굴 채찍. 아 그래서 이 위쪽에 달려있는 덩굴로다가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가시 넝굴 채찍 공격이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높진 않습니다. 에이드 등급으로 나왔고요. 예. 공격력이 한 245 정도?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완전히 또 새로운 귀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신선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블러드메리 필살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필살기 쓰고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면은 게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얘가 무슨 대사를 치는지 알 수가 없네. 아 그러면 이 대사 장면을 따로 찍어야겠다. 네. 블러드메리 필살기 갑시다. 리트웜 뿅. 오오. 아 피규어 버전은 진짜 이쁘단 말이야. 블러드메리는 귀신 버전은 안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발바닥 몬스터 헌터 부활이 행사장에서 또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신발바닥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만났고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신발바닥 인터랙티브 무비 귀걸이 특별한 하루 하리의 특별한 하루까지 약간 그 몰래 본 기분이라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블러드메리까지 여기서 또 깔끔하게 잡고 아 오늘 아주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신기한 버튼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